알탈났습니다. 알탈났는데 아니 카메라 볼 수도 있어요. 카메라는 대충 안 한장하고 일을 안 하니까 여기가 많이 반대쪽으로. 네. 반대로 지금 이렇게 도니까 반대로 나가야 돼. 가자. 다리 죽박 감싸도 괜찮아. 버텨. 뒤꿈치 눌러. 가자. 뭐하자? 왜 가다가 가슴이 아파? 야, 각도가 그 장갑 좋지? 네? 장갑 좋아. 이거 안 믿겠네. 그러나, 그거 좋 되니까. 야, 이제 그만하냐, 그게 싫으니까. 명마지? 네. 어, 가자 한번 가고 서로 해서 장갑이. 그치? 빨리 끌고 가. 명마니까, 이제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야, 복귀 잡으라고 이거. 엄청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말이 엄청 커요. 근데 제가 말이랑 같이 이렇게 하니까 엄청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대시 중에 지금 박광수별도 사실
이렇게 두 번째 오늘 이렇게 팬분들이 서포트도 해주시고 저요 어깨 으쓱으쓱 할 수 있게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날 때 촬영 엄청 많이 가지고 땀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잘 찍었습니다. 저희 이제 화랑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신들이 다 밖에 신들이 좀 많아가지고 계속 많이 촬영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유성훈이한테 많은 웃음을 받잖아요. 어, 엄청 받았어. 아, 약간 놀림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 한성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이제 멋있게 더 열심히 해서 방송을 지켜봤으니까 뭐라고 하냐? 아, 이런 거 아주 어렵대요. 열심히 했으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발표회 다녀오겠습니다. 저 첫 제작 발표회라서 엄청 떨리긴 하지만 긴장되는 모습 절대 없게 제가 프로다운 모습으로 방탄소년단 B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드라마에서는 햇살 같은 미소를 지닌 막내 한성 역을 맡았습니다. 먼저 시선 주세요. 햇살 같은 미소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자 그리고 이번 드라마의 막내이시잖아요. 제가 막내분들께 좀 주문하는 포즈가 있는데 꽃받침 한번 네, 정면 보고 한번 다시 한번요.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방탄소년단에서 연기자로 첫발을 내딛었는데 어떤 연기 보여주실지 기대됩니다. 자, 내려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내 김태형님. 네, 안녕하세요. 화랑의 한성 역을 맡은 김태형입니다. 네, 한성이는요, 일단 순수하고 해맑고 이제 호기심 많은 친구인데 얘가 무언가에 빠지면 딱 그 하나만 보고 이제 엄청 집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동태 저랑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한성이 이제 뒤에 이제 그런 좀 약간 슬픔도 있으니까요. 쭉 많이 봐주시고 편안하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들이랑 이제 단체 독방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으면 이제 새벽이든가 아니면 이제 낮이든가 아침 일찍이든가 이제 카톡으로 이제 그 문자 메시지로 이제 잘하고 있느냐 열심히 해라 파이팅 해라 이렇게 많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합니다. 네, 마이크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방에서 촬영했는데 방이 다 엄청 조명을 사방에서 다 쬐고 있어가지고 그 방이 너무 더웠어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 단체들끼리 싸워야 되는데 다 액션을 하는데 다들 너무 덥고 액션을 하는데 너무 덥지 막 너무 땀도 엄청 흘리고 근데 땀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촬영할 때는. 그래서 자꾸 이제 수정도 하면서 바로 슛 들어가고 막 미니 선풍기도 막 들고 다니고 그랬던 무더운 여름날의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제가 생일이라고 합니다. 우와! 네, 그래서 우와! 저희 케이크 준비했어요. 네,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박선수님요.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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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랑의 한성 역을 맡은 김태형입니다. 저희가 이제 12월 19일 날에 화랑을 첫 방송하게 되는데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OST도 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